안녕하십니까. 대전 동화쌤입니다. 초등수학 천천히 개념 심화한 이후에 중등수학 공식까지 이어서 하는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인 초등수학의 용어를 한번 들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수학이 이제 용어를 정하죠? 용어가 뭐예요? 사용하는 언어. 뭐라고? 사용하는 언어. 그각 과목마다 수학이면 이게 학문이라고 그러거든. 수에 대한 학문. 학문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달라. 자기들이 정한 그 사용하는 언어부터 배워야 되는 거야. 그게 용어야. 알겠죠? 사용하는 언어부터 배워야 돼. 그러면 그게 개념이라는 거야. 대개의 생각들. 그래서 수학을 할때 어떤 용어들을 쓰는지, 어떤 걸 쓰는지 생각하고 해야지. 근데 그게 만들어지면 어떤 배경, 어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그걸 증거로 해서 기초에서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말은 뭐 들어봤죠? 한자로는 능형이라고 하는데, 능형. 이게 식물이래, 식물. 바늘꽃과의 일년생 식물이래. 그럼 이렇게 생겼어, 바로 뭐, 그지? 근데 이게 뭐라고? 마름모와 비슷하게 생긴 마름. 그치? 열매 모양이. 열매 모양이. 근데 모라는 것은 두고, 네모지다고. 한모, 두모 할 때, 그치? 그래서 네변이 같으면 마름모지. 그쵸? 마름 모양의 모. 그치? 네모진 거. 자, 사다리꼴은 뭐라고? 오, 이건 제형이라 그래, 한자로. 이거 한자는 모르겠네, 사람들 잘, 그지? 제형. 영어도 외워야 되는데, 그지? 원래는. 근데 어쨌든 제형. 사닥다리래, 사닥다리. 그래서 사다리. 부채꼴은 섹터로 선형이래. 아, 부채 모양이구나, 부채선. 이 제는 뭐라고? 사닥다리, 그지? 능은 뭐라고? 마름. 제는 뭐라고? 사닥다리. 선 뭐라고? 부채. 그러면 봐봐, 예각은 요 자가 요게 예리할 자야. 둔각은 이게 둔할 둔 자야, 한 자야. 그럼 뾰족한 각, 뾰족한 각, 무딘 각. 그치? 영어로도 이렇게 쓰네. acute, acute. 이것도 날카로워지는 뜻이야, 영어로. 앵글은 각이란 뜻이고. 그치? obtuse인가? obtuse인가? 이게 앵글, 이거는 둔하다고. 이게 둔하다는 거고. 그래서 한자도 있고, 한자도 있고, 그지?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이렇게 나라마다 글자가 다른데, 그래도 쓰는 거는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해, 수학에서는. 그쵸? 자, 어쨌든, 제일 처음에 뭘 알아야 돼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어. 각각이.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용어나 개념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 왜? 거기 약속을 그걸 가지고 출발을 하니까. 그치? 출발점이다. 자, 수는 샘수, 헤아릴 수. 언제부터 쓰였나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있으면서 언제인지 모르게 그냥 스르륵 생겼다고. 숫자가 필요해서 셈하려고. 제일 처음에 뭘로 샜어? 이거라. 이게 자연수래, 자연수. 하나, 둘, 셋. 그지? 근데 곰 다섯 마리 할때 다섯 마리지? 근데 이 다섯 마리가 똑같이 생긴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했더니, 동그라미 크기가 다르니까 더할 수 없어요. 같지가 않아요. 하지 않고, 같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곰의 특징은 생각하지 않아요. 숫자를 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추상화. 추상적으로. 추상적은 뭐냐면, 추리해서 상상하는 거야. 그런 게 있다고. 추리해서 뭐 해? 상상하는 거야. 그런 게 있다고. 저, 사랑이 있어요? 뭐요?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생겼나 모르지? 사람들이 이렇게 상징 형태를 만들기도 하는 거야. 그지? 노력이라는 게 있나요? 네. 있는데,
물체가 아니지. 정말 물체가 있다는 것은 구체라고 해. 물체가 있다는 건 구체라고 해. 추상이 반대가 뭐라고요? 추상의 반대는? 추상의 반대는 뭐지? 구체. 구체는 체자는 물체거든. 입체가 갖출 구자야. 갖추어져 있다. 입체가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구체, 만들어진 거를 구체라고 그래. 그럼 구체적 반대가 뭐라고? 추상적. 구체적 반대가 추상적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곰 모양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고려가 생각이거든. 생각 안 하고 단지 숫자, 숫자와 양만 생각하는 거를 그걸 수학에서 사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숫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 서수가 있고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어. 기수는 십진기수법 할 때 쓰거든. 그래서 이거는 1 더하기 1은 2야.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서 1등 더하기 1등이 2등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서수는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 다른 거는 기수. 그런데 이 서수도 쓰긴 해. 여기 되면 첫 번째 도착한 사람과 두 번째 도착한 사람은 2분 차이에요. 이런 거 할 때도 쓰니까. 그치? 그래서 셈을, 셈하는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기수. 순서 기수야? 오, 틀렸지? 수량을 셈하는 건 뭐라고? 기수, 기수해야 되고, 순서를 나타내는 건 뭐 해야 돼? 서수. 이렇게. 잘못 썼어. 다른 사람들이, 이게 동화쌤이 쓴 건데, 옛날에 막 인터넷에 막 떠돌았거든? 내가 쓴 건데, 어떤 사람이 팔아먹었어. 리포트 사이트에다가. 그걸 17명이 샀어, 돈 주고. 어? 근데 이거 틀린가 배우네. 자, 똑똑한 질문, 수의 역사. 세계에서 산용, 계산용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근데 아라비아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여기가 인도가 있고 여기는 우리나라 있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여기 가면 여기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는 유럽이 있어. 지중해가 여기 유럽.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라비아. 여기는 인도. 근데 숫자가 제일 처음엔 여기서 많이 만들어졌어. 여기서 만들어졌던 게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면서 요 아라비아에서 많이 쓰였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 이렇게 많이 다녀가지고 인도 아라비아 숫자인데 유럽인들이 그냥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인데 유럽인들이 아라비아에서 전해졌어.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는 2세기면 오 2세기경이면 200년 100, 150년 100년부터 199년까지를 2세기라고 그래. 199년. 이 연도 안에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이 뭐냐면 범어. 그러면 인도 옛날 말이야. 그걸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 이게 불경이 다 이걸로 써졌어. 범어로. 그러니까 철학적인 불경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철학적인 생각이 높은 애들, 수준이 높은 애들이 수학을 잘 만들어. 그래서 수학이 처음에는 단순 계산인데 대학교에 올라가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잘해 수학을. 그래서 그 기원 모양을 두고 점점 변형돼서 아라비아에 전용됐어. 12세기 오 근데 이게 늦지. 만드는 게 2세기인데 뭐 천년이나 지났네. 그제 천년 지난 다음에 2세기에 12세기에 12세기는 언제냐? 1100년부터 1199년까지 이때쯤에 유럽 상인들이 배 타고 오기 시작했어. 근데 왔더니 엄청나게 이게 편리한 숫자를 사용하고 있더래. 아라비아 애들이. 그래서 유럽에서 이게 굉장히 편리해서 장사하는 데 도움이 돼서 퍼진 거야. 그 다음에 16세기에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했는데 어쨌든 이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에 소개된 지 180년, 200년 후에나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일부만 사용했어. 상인들만. 상인들만 쓰다가 전부 다 쓰는데 200년 걸렸어. 200년. 자, 이렇게 되면
자, 처음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의 이름은? 자연수. 문제 자체에 답이 나와 있는 게 많아. 학교 다니면서 풀다 보면. 자연수. 거북이는 1등, 2등, 3등 할 때는 이거는? 서수. 서수. 자, 현재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 곰 다섯 마리는 생김새가 크기가 서로 달라. 근데 개성을 무시해. 그래서 일반화시켜. 추상화시켜. 이걸 뭐라 그래? 이거 답을 말해버렸다. 추상화. 그러면 추상화 반대는 구체적이고, 일반화 반대는 뭐야? 일반적인 거 반대는? 개별 특별. 어, 맞아. 개별 특별. 개성. 개성. 개별 특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대말을 구체적으로 매일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아기 때 넓다 반대는 좁다, 크다 반대는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만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올라갈수록 그걸 들어야 해. 그러니까 애들이 개념이 명확하지 못해져. 이건 좀 어려워. 어떤 수는 모든 수인가? 자, 어떤 수가 있어? 그럼 x라는 하나의 수가 있어. 그게 어떤 수야? 뭔지 몰라. 근데 이거는 x고 이건 어떤지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모르고 몰라. 이렇게만 다섯 개 있으면 모든 수면 이게 다섯 개를 다 얘기해. 모든 수는 뭐라고? 전체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근데 어떤 수는 뭐라고? 이 전체 안에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전체 안에 한 개야. 어떤 수는. 이게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이걸 많이 배워. 어떤과 모든에 대해서. 수에서 수량을 셈하는 무엇과 차례인 순서를 말하는 뭐가 있죠? 이거 뭐지? 수량을 셈하는? 기수. 아, 기수. 서수를 외울 때는 여기에 순서, 시읒. 그래서 서수야. 서수, 거꾸로 하면 순서, 거꾸로 하면 서수. 서순. 자, 1 더 2는 왜 2인가? 뭐지? 요게 수학과 들어갔을 때 중간고사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하고 인터넷에 떠 있는데 A4로 답안지가 3장이야. 근데 복잡하지만 아마 이렇게 답하면 될 것 같아. 제일 처음에 확장할 거는 1번은 1이 있다. 한 개라는 게. 하나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2는 원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또 있다. 또 한 개가 있다. 근데 이건 너다. 이게 돼야 돼. 1이 있고 1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다른 건데 그래도 같은 거다.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랑 한 개랑 더 할 수 있어서 한꺼번에 얘기하고 싶다.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2라고 하자. 그거를.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이 있다. 1이 있다. 그 두 개는 다른 건데, 각각 다른 건데, 같은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그 2라고 쓰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2가 나오면 일사천리야. 2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한계가 있다. 그걸 도와자. 그러면 3으로 하자. 3, 4, 5, 6. 그래서 계속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숫자만 하나씩 정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랑 너랑 구분하는 거. 구분하는 거. 근데 이런 거랑 똑같아. 이렇게 한 개, 돌이 하나, 둘, 내 수학사나 이런 데 보면 양이 몇 마리냐 그러면 헤아리지를 못하니까 여기 통에다 넣고 돌로 했대. 한 개, 두 개 이렇게. 양이 지나가면 돌을 하나씩 넣고 양이 나가면 돌을 하나씩 빼고 이렇게. 그래서 돌 개수하고 양하고 몇 쳐 봤다. 그게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거거든. 함수라고 하고. 근데 어쨌든 한 개랑 한 개 이 네 개가 크기가 다른데도 똑같다고 여기는 거. 그 추상화가 돼야 수학이 시작하는 거.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발생해야 돼? 사칙연산이 발생해야 돼. 그러면 사칙연산은 뭐뭐 있지? 자, 이거 더하다. 더하다에 더하기. 명사로 만든 거. 빼다. 빼기. 뭐 곱하다. 나누다. 이거를 가짜로 가. 무슨 가?
무슨 각? 증각. 이거는 감하다 그래, 감. 감소. 감소. 왜 감소예요? 감소는 주는 거야. 곱하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아니래. 잘못 썼네. 왜 이상한 말 했네. 그러네. 자, 이게 감, 소, 작게. 감소 반대는 증대 해야 되는데, 증가, 증대. 이거는? 이거는 재, 나눌 재. 재는 가져라 한다, 나눈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승, 타다야. 이게 왜 승, 타다라고 그랬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면 다섯 개씩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개 올라탄다고. 이 막대기를 산자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산자. 계산하는 막대기. 계산 막대기 산자. 이걸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를 쓰면 흑자. 돈 남는 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섯 개를 쓰면 적자 빚.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가감승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칙년사는 왜 발생했을까요? 이거는 살면서 어떤 물건이다 이런 게 더화한다. 이거는 빚을 준다. 빚. 빚낸다. 빚. 이거는 뭐라고? 내 재산이 늘어난다. 그런데 곱하기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 왜? 실제적으로 곱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더하기를 연속하는 거를 암기하는 거야, 과정을. 그러니까 2 더하기 8을 하면 2를 8번 더한 거를 암기하는 거야. 이 8은 16하고. 이게 구구단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구구단은 더하기의 결과, 더하기의 결과를 암기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외국에서는 구구단 암기 안 시키는 데도 있어. 원리만 이해하고. 그래서 미국 애들 계산할 때 막 손가락으로 구구단 할 때 막 복잡해. 근데 한국 애들은 이걸 외우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계산하고. 근데 원리로 이해시키는 거야. 그러면 재도 이거랑 더하기 빼기가 반대인 것처럼 곱하기 나누기도 반대가 되면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빼기의 연속을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게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거 반대니까 이거 2 곱하기 8은 16 되면 거꾸로 16을 8로 나누면 2 되고 16을 2로 나누면 8 돼. 그러니까 암기하지 않고 그냥 이 곱하기의 반대로 풀어. 원시인은 수를 몇 가지 셌을까요? 이렇게 여기 8 있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섯. 저 알겠어요. 1이요. 원시인 하나 둘 많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셨네 보통. 1 2 3 4 5 팔꿈치 6 요 7 요 8 요게 구멍 9 뭐 귀는 10 눈 11 구멍 이쪽 12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하면서 셨대. 그래서 어디를 신체 있는 걸 대응을 하면 많이 세면 한 30까지는 세달을 받아. 그럼 몇 수까지 쓰는지 알겠어요. 몇? 1.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원시인은 근데 이게 그 원시인 수준일 텐데 아마 삼국지 할 때 보면 50만 대군이 없다는데 50만이라는 숫자를 못 셀 텐데 애들이. 그렇지 않을까? 쭈루루루 보고 그러니까. 예, 이게 좀 더 어렵네, 이거는. 자, 영. 영은 처음에 인도에서 발견됐대. 인도에서. 영이 발명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수학이 발전됐어. 막. 영이 있기 전하고, 영이 없기 전하고, 수학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 복잡한 거나 아니면 계산하는데. 자,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이제 많이 했는데, 봐봐. 영 나누기 5는 몇이지?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나누기는 이렇게 쓰면 되니까. 0 나누기 5는 몇이지? 응. 그냥 0이야.
오나누기 형은? 0. 이거는 불가능해서 없다야. 0으로 기준량이 없으면 안 돼. 그럼 비교량이 의미가 없어서 0으로 나눌 수는 없다. 이게 굉장히 많아. 0으로 나눌 수 없다. 0으로 나누면 안 돼. 왜 안 돼? 기준량이 없어. 그러니까 비교량이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0으로 나눌 수면 안 돼. 이게 막 엄청나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와. 이거를 꼭 챙겨서 확인해야 돼. 0 나누기 0은 돼? 아니요. 안 돼. 0으로 나눈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0 나누기 5는 0이요. 그치? 그러면 0 곱하기 5도 0이고, 0 곱하기 5도 0이고, 곱하는 건 상관없어. 0 나누기 5는 0이고, 5 나누기 0은, 5 나누기 0은, 안 돼. 왜 그러냐면 설명해주면, 5 나누기 0을 가능하다고 하면, 5 나누기 0은 0. 그러면 7 나누기 0도 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나누기 B를 했더니 C가 나왔대. 그러면 P에서 네모 칸에서 나누기 B를 할 때니 C가 나왔대. 그러면 이 A하고 요 네모는 똑같아야지. 네. 똑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나누기 B 똑같고 는 C 똑같네.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고 치면 7하고 5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여기다 여기 7이고 요 네모에다 5 넣어도 똑같아잖아. 이거 된다고 그랬으니까. 만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 모든 수가 다 똑같아져. 그래서 안 된다. 어떤 수를 넣어도 똑같아져서 안 된다고. 근데 여기 뭐 곱하기 0은 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0은 0 했을 때는 요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요 네모 곱하기 0은 0 되는 요 네모는 아무 수나 다 넣어도 되지. 그럼 x값과 상관없이 예? 0이 되게 하는 거. 이게 항등식이야, 항등식. 중학교 때 배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운 게 중학교 때 아 이게 항등식이구나. x값 네모와 상관없이 식이 성립해. 예? 네모와 상관없이 식이 성립해.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중학교 때 꼭 배운다는 거지. 근데 이 적기에 옛날 사람들은 왜 0을 못 받아들였냐면 0이 없는데 이걸 왜 더해? 왜 빼? 5 더하기 0은? 5. 5. 근데 이거 왜 더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안 썼어. 이걸 왜 빼? 없는데. 근데 계산 과정에서 이 0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야 식이 편리할 때가 있지. 근데 그거 자체를 얘네들은 안 받았어. 0이 처음 발견된 곳은? 아니 인도. 인도. 0으로 곱할 수 있나요? 네. 오케이. 100할 때 100할 때 0은 무슨 뜻인가요? 자릿수. 오, 자릿수. 숫자가 아니로 자릿수예요. 자릿. 빈 자리. 빈 자리. 숫자가 아니라고. 자, 0으로 나누면 왜 안 되나요? 모든 숫자가 똑같아진다고. 네. 수학에서 0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릿수를 못 써. 빈자리로. 그래서 503을 치려면 꼭 이렇게 써야 돼. 500 쓰고 여기다 3 뚝 써야 돼. 그러면 10이 없어지잖아. 요걸 꼭 써야 돼 그냥. 근데 이거 안 쓰고 그냥 500 10자리는 없고 3 이렇게 쓰면 되게 편리하잖아. 근데 이거를 500 더하기 3 이렇게 써야 돼 항상. 그래서 연달아 수학을 못 써. 0이 없어지면. 자, 2 곱하기 0은 0, 0, 3 곱하기 0, 그치? 그러면 2하고 0, 0, 3, 0, 이 항등식이랬지, 같은 수가 아니라, 그치? 여기에 x하고 곱하기 0을 했을 때, 뭐라고? 0이 나오면 x랑 상관없이, 그치? 요 0 때문에 다 0이 된다고. 항등식. 0이 없는 것인데, 없는 것 자체는 있다. 0은 자연수인가? 자연수 아니다. 아니요. 그러면 정수 안에 들어간다. 자연수하고 뭐하고? 0하고 뭐하고? 음수하고 합쳐서.
음수를 음의 정수, 음수라고 하고 양수. 자연수를 양수, 양의 정수 이렇게 합쳐서 정수라고 그래. 정수. 정수는 정해졌어. 뭐라고? 공간이. 단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예요. 이렇게. 이 구간이 정해져 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분수.